20년의 데이트 코스 2탄입니다. 지난번 대부도 영흥도를 소개하고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또다시 드론을 날려가며 멋진 곳을 촬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 파주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파주 하면 헤이리 혹은 파주 출판단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 두 곳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곳에 어디를 가야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he day is breaking softly and the night is glowing true. I feel a million eyes, but I can just see you. No rain, no thunder. It's just your light, your voice, the heaven of our kiss, the wonder of our choice. 이곳은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한 지혜의 숲이라는 도서관입니다. So breathe. 이곳 도서관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 모두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책의 규모는 50만 권 정도가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 서적에서부터 일반 소설, 에세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앙에는 파수쿠치가 있어서 커피를 주문하고 여유롭게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대한민국 참 멋진 나라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책을 관리하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책을 훔쳐가지 않나? 한 권 세배올까? 이제 바로 길만 건너면 지혜의 숲보다는 작은 규모의 카페 겸 서점이 있습니다. 밀크북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어린이 책을 파는 북카페인데요. 그렇다고 키즈카페는 아닙니다. 이곳은 중고도서가 있고요. 그냥 무료로 읽을 수도 있고 보다가 마음에 드는 도서는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Deep in the haze. There's no more compassion. No. 파주 출판단지가 유명한 것은 멋진 건축물 때문입니다. Praise me. I need something fast. 서양의 건축 양식이면서 클래식한 분위기 그리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잘 어우러지게 만든 마을입니다. Give satisfaction. No. 어차피 우리가 데이트를 나왔으니까 차를 좀 주차해 두시고 걸으시면서 더 예쁜 건물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리가 좀 부실하신 분들은 차로 구석구석 마을을 돌면서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약 1km만 가면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파주에는 두 곳의 아울렛이 있는데요. 롯데와 신세계가 있습니다. 크기로 보면 물론 롯데가 좀 더 크고요. 롯데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은 신세계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분위기는 신세계가 좀 더 낫습니다. 롯데 아울렛에서 7, 8분 정도 가면 어마어마한 곳이 나옵니다. 커피 팩토리 더티 트렁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곳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빵과 수제 햄버거, 샐러드, 파스타 등이 있고요. 왠지 어마어마한 규모가
서울역이나 공항 같은 느낌을 줍니다. 유럽의 뮤지엄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사실 중년이 가기에는 좀 정신없는 장소이긴 하지만 구경거리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년이 가기에 좋은 곳은 바로 앞에 있는 타샤의 정원이 좋습니다. 일산 파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퓨전 음식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3탄에는 헤이리와 프로방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에휴, 별로네. 그러시면 그딴 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번에 좀 나을 거야 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